여기는 홀 세븐. 방금 소나기가 내려서 소나기가 내렸기 때문에 아지랑이 같은 거다 보이는데 아지랑이가 잘안 보이는 것 같긴 하다. 근데 실제로 보면 분명히 이쁘다. 이렇게 나무들 보면 싱가포르 나무들이 다 커. 크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또 싱가포르 나무들의 모든 나무 그렇진 않은데 이 수종일 때 지금 방금 지나가는 버스는 레드 버스, 순환하는 엔티오 순환하는 버스. 또 지나가는 버스는 private individual car, like this. 이것처럼 신기하게 기생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나무 위에 약간 파초 같은 것이 올려져 있다. 파초 심은 건가? 아니면 그냥 와서 뭐 정착을 한 건가? 바로 옆에 있는 나무도 마찬가지. 꽃도 피어 있네. 신기하다. 열대에서는 언제 꽃이 피는 걸까? 어떻게 날짜를 아는 건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피는 건가? 90일 주기? 계절에 따라 피진 않을 것 같은데. 궁금하다. 그래도 꽃이 피고 지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여기는 위키미. 지금 사진 찍는 동영상이 보이는 거죠? 위키미.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까? 대단하다. 한국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봐봐, 여기. 물론 여기가 사람이 잘안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뭐, 쓰레기 하나, 뭐, 껌 자국 하나 없다, 여기. 너무 좋잖아. 옆에 하이웨이 공사 중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긴 홀 세븐. 약간, NTU에서 뭔가 왕따 더미터리라 해야 되나? 왜냐하면 원래 보통 더미터리들이 서로서로 좀 모여 있는데 이것은 모여 있지 않고 진짜 약간 얘만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심지어 캔틴도 없어서 그러니까 보통 홀마다 캔틴이 있는데 개인 캔틴도 없어서 다른 곳 캔틴을 가야 되나. 캔틴이 뭔 불상사. 하지만 약간 옛날 그 중국 휴양지 같다고 해야 되나? 중국중국한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긴 하다. 이게 학교 아니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의 많은 나무, 아름드리 나무. 이게 다 전봇대, 전선이 다 지중하가 돼 있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라 그러냐. 지중하가 안돼 있기 때문에 가끔 한전이나 이런 데서 나무들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죠. 그치만, NTU는 뭐 NTU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다 돌아다녀 보면 알겠지만 없다. 그런 거 없어. 나무 깎는 거 없어. 그래서 약간 한국 나무들이 불쌍하네. 흉측하기도 하고 절단되는 거니까. 그런 비용이 약간 천문학적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싱가포르는 했다는 거잖아, 그 비용은. 싱가포르 와서 느낀 거지만, 이게 사람들이 돈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국가가 돈이 많아. 국가가 돈이 많아서, 약간 인프라나 어떤 그런 거? 그렇다고 복지가 잘 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인프라가 잘돼 있어. 이런 조경, 깨끗함. 그렇죠. 왜냐면 여기 그 소비세가 8%밖에 안 되고 그 최대 과세? 소득에 대한 최대 과세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싼. 다시 말해 세금을 적게 걷어간다는 건데 그 말은 반대로 하면 복지가 거의 없다는 거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뭐 주거 말고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주거만으로도 대체해주면 좋은 거긴 하지만 그 사람이 집만 있다고 살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국 나쁘지 않아. 물론 싱가폴도 매우 좋은 국가. 봐봐, 이 나무는, 와, 크기 봐봐. 와, 이게, 이렇게, 여러 번 돌려야지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수령이 얼마나 될까? 위에 기생하는 화초들도 지금 몇 개나 있어. 엄청나다. 와, 이거 완전 무슨 콘도미니엄이야. 휴양지 저택 같아. 그리고 네, 이렇게 하이웨이가 보이죠? 하이웨이가 보이고, 저건 뭐지? 수로 같은 건가? 아까 방금 비가 와가지고 물이 조금 내려가는 느낌. 봐봐, 이런 데로 보더라도 한국 같았으면 이런 거 완전 시공창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 봐봐, 물 봐봐. 물론 방금 비가 내린 거긴 하지만 너무 깨끗해. 이건 약간 그림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수로가 너무 깨끗해. 비닐봉지, 한국이라서는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있었대. 이건 약간 저기 목장갑 같은 게 보이긴 하네. 그치만 이거 여기에서 목욕해도 되겠다. 뒹굴어도 되겠어. 너무 깨끗해. 싱가포르의 흔한 거리. 이렇게 싱가포르는 보이는 것처럼 차양이 많습니다. 예. 완전 싱가포르의 생가? 싱가포르의 국조라 하나? 한국의 국조는 뭐지? 독수리인가? 한국의 국조는 비둘기? 한국의 국조가 비둘기라면 요거 싱가포르 하면 요 싱가포르새. 어디 가나 보이는 요 싱가포르새. 완전 빠르는 통통 튀기는 통통새. 완전 빨라. 여기 얘네들 음식 사람들 버린 거 자주 먹어가지고 싱가포르 어디서나 볼수 있는 연세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양이 많아서 사실 뭐 여기 대학교 아니라서 이런 차양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차양이 많기 때문에 비나 이런 거 오더라도 이런 곳을 사이로 들어가면 돼서 우산 같은 거를 잘안 들고 다녀요. 우산 같은 걸잘안 들고 다니고 양산도 뭐 한국보다 많이 안 들고 다녀요. 그렇죠. 여기 옆에 하이웨이. 이 하이웨이가 약간 문제인 게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하이웨이 근처에 크레센트홀에 살아서 꽤 밤에는 이 고속도로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 이거 170. NTU를 관통하는 서울대가, 물론 난 서울대 아니지만 서울대가 그 시내버스가 다니기로 유명한 것만큼 NTU 안에는 이렇게 시내버스가 179번이랑 또 하나 더 있는데 번호가 기억나지 않지. 아, 190번가? 왜냐하면 저는 타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버스 정류장. 온 김에 싱가포르 버스 정류장 한번 구경할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러지? 싱가포르의 179 교차강제 실화냐? 30초 단위로는? 뭐야? 그 사람하고 들어보고 하니까. 이제 싱가포르의 어떤 기본적인? 비슷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나는 이게 이 로고가 지하철에만 있어가지고. 자, 지하철에도 있어가지고. 지하철에만, 이 지하철 이용 잘하는데 이 버스 이런 거다 쓰면 약간 대중교통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너머,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건물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 뭐 새로 이제 뭐 건물 짓는다고 메일 왔었는데 부수는데 한달 만에 다 부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싱가포르. 건축을 좋아하는 싱가포르. 건축이 하루 종일 여기 뭐 짓습니다. 싱가포르 버스. 런던과 똑같은 2층 버스. 볼보에서 나온 거. 근데 이상하게 런던보다 뭔가 더 승차감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 탓은 아닌 것 같고. 아니, 이거 뭐, 교차간격 실화냐? 이거 뭐, 교차간격이 1초야. 여튼, 싱가포르는, 근데, 비단 저것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되게, 교차간격이 짧아요. 버스, 뭐, 아, 물론 버스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보다 많이 짧은 것 같아요. 지하철도 상당히 짧고, 이게 뭐 러시아워, 뭐 아침저녁 이런 거 갈릴 것 없이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은 좀 많이 좀 다르잖아요. 특히 1, 2, 3, 4, 5선 말고 좀 번호 높은 5, 6, 7, 8, 9 같은 거는 주말에 거의 안 오죠. 너무 길죠. 다시 돌아가는 여정. 다시 위키미. 아까 위키미에서 공부, 사실 위키미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나온 거였습니다. 이렇게 방금 현대차였나? 현대차 거의 없어요. 현대차 없고, 여긴 또 엄청 그 차가 비싼 동네? 세금이 비싼 동네라서. 차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 것 같아. 싱가포르 친구도 뭐, 뭐라 했지? 혼다? 혼다 같은 거? 물론 걔는 하이 SES, 하이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인 것 같긴 하지만, 혼다 뭐, 그냥 중형차 같은 게 1억 2천? 한국으로 얼마 할지 모르겠는데 1억 2천까지 안할것 같아. 반값. 최소 반값보다도 더안할것 같아. 좀 궁금해도 있네. 군부대가 왜차 안에 있는 거지? 근데 가끔 군인 군복 입은 사람이 캔틴 식당에도 있긴 하던데. 예비군인 줄 알았는데 예비군이 아니고 아예 있는 건가? 상주하는 군인이 있는 건가? 잘 모르겠네. 무섭네. 저렇게 큰 집차. 사실 공익을 나왔기 때문에 군대의 집차가 저렇게 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집차라는 용어도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공익이라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노코멘트. 와, 물 떨어지네. 여기가 뭐 가든바이더 베이잖아. 가든 바이더 베이. 비싼 돈 주고 갈 필요 없어. 아, 물론 공원만 간다면 돈안 내도 되지만, 보통은 플라워 돔이랑 클라우드 돔도 가니까. 여기 이렇게 이쁩니다.
저는 사실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죠. 아, 이게 나중에는 뭐 기술이 발전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향기, 향기까지도 캐치할 수 있어서 자만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숲풀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비가 또 와서 그런지 공기가 너무 좋고, 싱가포르가 또 생각보다 공기가 좋은 국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인터넷에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지? 세계 미세먼지를 볼수 있나? 그런 걸 보면 싱가포르가 그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낮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여기도 뭐 공장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부터 뭐 미세먼지 많아서 한 7, 80? 보통 7, 80 되는 날도 많고. 7, 80이면 뭐 한국에서도 좋은 거 아니죠. 아무튼 그런데 지금 방금 비가 왔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공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항상 싱가포르 공기가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싱가포르도 그렇게 청량한 국가까지, 공기가 청량한 국가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뭐 비가 많이 와서 뭐 공기가 깨끗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싱가포르가 우기가 아니면 생각보다 비가 잘안 와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에, 와, 물 떨어진다.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수입한다 하더라고요. 처음에, 아니, 이런 열대 국가, 맨날 비 오는 국가인데, 무슨 물을 수입하냐, 뭐, 물 분쟁도 있다고 하더라고, 말레이시아가. 물 수입하는 거, 가격,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뭐, 그거 가지고, 총리끼리 만남을 가졌다고,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 뭐, 보고를 받긴 했는데, 보고라기보단 뉴스를 봤죠. 여하튼 생각보다 비가 잘안 옵니다. 우기 빼고. 자, 우기 때, 우기는 11월, 12월인데, 그때는 거의 맨날 비 오고요. 한국이랑 좀 반대죠. 그러니까 한국의 겨울. 11월, 12월 달에 비가 많이 오죠. 싱가포르는 거의 매일 비 왔어. 매일 천둥, 번개 치고. 여기는 천둥 번개 치는 게 일상이라서. 약간 한국에서 천둥 번개 치면, 어이쿠, 뭐, 누가 천벌을 지었나 보네 하겠지만, 뭐, 싱가포르에 천벌 지은 사람이 한국보다 많진 않겠죠. 여기는 일상입니다. 이게 천둥 번개. 마른 하늘의 날벼락. 뭐 그런 거, 많아요, 싱가포르. 맑아도 가끔 번개치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까지.